예, 12번째입니다. 솔팅이에요. 요거 동작 하나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아이템 있잖아요. 아이템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A, Ascending, Descending 나눠지게 되고 Quantity도 마찬가지입니다. 솔팅이에요. 말 그대로. Days Until도 마찬가지. 잘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조그만한 손가락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 붙어 있죠. 여기 놓고. 우리가 Quantity를 클릭하면은 마찬가지 여기에 붙게 되고 한번더 클릭하면은 방향이 반대로 바뀌고 그런 형식입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똑같습니다. 나머지들은 동작은 그대로 하고 있고 단지 이제 솔팅 부분만 추가된 거죠. 우리가 보통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에 이런 솔팅 알고리즘을 많이 쓰잖아요. 엑셀 같은 데서, 그죠? 그 메커니즘을 엘릭스, 피닉스 환경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걸 이제 볼 텐데, 정말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한 것과 비교를 하면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순합니다. 간단하게 구현해요. 그렇다고 해서 매크로를 쓰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코드만 써서도 굉장히 단순하게 됩니다. 달라진 부분이 이런 부분 하나 써야겠죠. 솔트링크에서 아이템과 퀀티티 데이즈 언틸 익스파이어, 요게 지금 솔트링크라는 것을 하나 추가를 시켜놨습니다. 그죠? 솔트링크는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솔트 라이브 HTML이에요. 솔트링크는 여기 있죠? 여기에 솔트링크 쭉 어디 있나요? 솔트링크 여기 있네. 소켓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아규먼트를 전달을 받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자, 텍스트, 솔트 바이, 옵션즈 등등해서 이렇게 솔트 링크 호출해서 그다음에 라이브 패치 호출하고 있어요. 라이브 패치는 잘 보시면은 이렇게 텍스트 있고 그다음에 루트 라이브 패스 있잖아요. 첫 번째가 소켓이고 두 번째가 모듈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는 URL 파라미터라고 우리 보통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게 일을 다 해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 에피소드에서 간단히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요거 잘 보시고 요 내용을 상기하면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즈 이벤트. 유즈가 이벤트를 발생하죠. 그죠? 유즈 이벤트는 어디서 발생하나요? 온 브라우저에서 발생할까요? 온 브라우저스 웹페이지에서 발생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유즈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라이브 패치를 호출하고, 라이브 패치를 호출할 때 URL 파라미터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중에 마지막에 있는 게 URL 파라미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URL 파라미터입니다. 요만큼. 그죠? 소켓, 모듈, 그다음에 쭉 연결되죠. 요 URL 파라미터라고 하는 이유가 요 부분이 URL에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여기서 보시면 라이브 스튜디오에서 여기 표시되는 거 있잖아요. Sort by, 다음에 Sort Order, 페이지, 다음에 Per Page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URL 파라미터. 지금 파라미터가 4개가 들어있죠. Sort by, Sort Order, Page, Per Page. 4개의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등장하느냐니까 여기서 등장합니다. Sort by, Sort Order, Page, Per Page. 요 4개. 서로 매칭이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라이브 패치는 뭘 호출하나요? 라이브 패치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라이브 패치는 파란, 핸들 파란. 그죠? 그러니까 유즈 이벤트가 라이브 패치를 호출한다면 라이브 패치는 핸들 파란 호출하고 그때 URL 파란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 가지 전달하는데 그 중에 하나 URL 파란을 전달하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 핸들 파라미터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얘가 하는 역할. 그죠? is a to change URL을 바꿔주고, 그리고 핸들 파라미터를 호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라이브 패치가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라이브 패치가 하는 역할이 핸들 파라미터를 인복한다는 게좀 웃긴다. 핸들 파라미터를 호출하고, 핸들 파라미터는 change URL을 바꿔주고, and change socket assigns. 뒤에 적혀있네. 소켓 어자인의 데이터를 바꾸죠. 그죠? 소켓 어자인의 내용이 바뀌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랜드가 호출됩니다. 그죠? 그래서 구성을 하긴, 지금 보시면은 이제 라이브 패치, 여기서, 페이지네이터 라이브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여기서. 페이지네이터 라이브도 좀 볼까요? 여기에 지금 아마 적혀 있었나요? 안 적혀 있네. 안 적혀 있네.
넣어놓고 salt live HTML입니다. 여기서 오죠. 여기서 자 salt link로 호출하면 여기에 클래스 그죠? 지금 보시면 클래스 래퍼 테이블 되잖아요. 테이블 돼 있고 다음에 여기서 저 salt link를 호출하고 salt link는 여기 있잖아요. salt link가 여기서 라이브 패치를 호출하고 라이브 패치는 뭐로 호출하냐니까 위에 있는 핸들 파람 핸들 파람 얘를 호출하지 그죠? 그러니까 라이브 패스 이번에는 핸들 이벤트를 통해서 요걸 또 라이브 패치가 핸들 파람을 호출하게 됐었죠. 근데 지금은 핸들 이벤트를 통한 것이 아니라 이거 통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솔트 링크 얘를 통해서 지금 핸들 파람들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파람을 호출하고 그것이 핸들 파람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요걸 이용해서 핸들 파람을 호출하고 핸들 파람이 뭘 하나요? 보시면은 요렇게 페이지 퍼 페이지 솔트 바이 등등에서 핸들 파람에서 소켓의 내용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죠. 이걸 이만큼 새로 구성을 하고 페이지 네이트 옵션즈 해서 이것도 넣고 솔트 옵션즈도 넣고 요 내용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불러오죠. 컨텍스트 파일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소켓의 내용을 바꾸죠. 그죠? 여기다 하나 추가를 할까요? 핸들 파람에서 is to change URL 그리고 obtain get이라고 할까요? get data from db db 그러니까 컨텍스트 모듈이라고 할게요. 컨텍스트 모듈 그리고 그런 다음에 change socket assigns 그죠? state입니다. change the state of socket assigns 요렇게 됩니다. 그죠? 요 순서 자, use 이벤트 여기가 라이브 패치를 호출하고 라이브 패치에서 다시 핸들 파람을 호출하고 핸들 파람이 URL 그웹 브라우저의 URL이죠.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URL을 바꿔주고 그리고 컨텍스트 모듈로부터 지금 컨텍스트 모듈이 뭐예요? 도네이션즈라고 하는 파일이잖아요. 도네이션즈 EX 파일이죠. 여기를 통해서 그죠? 여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DB 데이터죠. DB 데이터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소켓 어자인즈에 있는 소켓 어자인즈 스테이트를 변경시키고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랜드 호출되고 고구성입니다. 굵은 줄거리 걸 여러분들 파이 되시면은 큰 흐름은 동일해요. 큰 흐름은 어떤 내용이든 항상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 흐름만 파악을 하시면 나중에 세부적인 부분들은 쉽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중에 이거 볼까요? 이거 어떤 뭐예요? OR 오퍼레이터라 그러나 이걸 뭐라 그러나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true이면은 그러면은 얘가 return 되고 이게 false이면은 얘가 return 됩니다. 그죠? 그래서 sort by는 이둘 중에 뭔가가 얘가 return 되거나 아니면 얘가 return 되거나 둘 중에 return 되고 그 return 된 것을 atom으로 또 바꿔줘요. 그죠? 이게 다 string이란 말이에요, 얘들아. string을 atom으로 바꿔주고 atom이 지금 이제 웹 주소창에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 여기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sort by item, sort by, sort order descending 등등이에요. 이전에는 6, 5, 얘는 뭐였나요? 얘는 integer로 우리 바꿔줬었죠. 그죠? 지금은 integer가 아니라 atom으로 바꿔줬습니다. item, descending. atom이 뭔지는 우리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그 부분이 다르고, atom으로 바꿔줬다는 거, 얘는 integer로 바꿔줬다는 거, 그 차이점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의 sort by에 들어가는 값은 atom 값이란 말이에요. 우리 저장하는 거 여기에 그 소켓에 들어가는 값은 atom이 저장이 됩니다. 스트링이 아니라. 그리고 조금 여기 보시면은 못 보던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요거 있죠, 요거. 이모지 할때요 표시, 요 표시는 뭐냐니까 스트링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한번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combine two strings. 정확히 말하면 바이너리를 합치는 거예요. 스트링이 아니라. 근데 뭐 스트링이라고 하는 말과 그 차이 뭐 일단 같다고 보죠. 사실은 좀 다르긴 합니다. 합쳐주는 거예요. 텍스트라고 하는 스트링과 이모지라고 하는 스트링. 이모지가 스트링은 아니잖아요. 근데 스트링을 치죠. 두 개의 스트링을 합쳐주는 것은 요 기호입니다. 이해되시죠? 만약 리스트 두 개를 합치는 건 어떻게 되나요? 두 개의 리스트를 합칠 때는 이렇게 합치죠.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예, 그 부분 외에는 남진 동일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각각의 펑션들이 정확히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여기 영상 있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두 번, 세 번, 네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반복해서 보시면 보더라도 여기서 나레이션 하는 사람이 코딩을 해 나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 코딩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재현할 수 있도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모듈들, 이 코딩된 것들 있잖아요. 여기 있는 기법들을 이용해서 그대로 이용을 해서 이걸 응용을 할 겁니다. 약간씩 응용을 해서 앞으로 우리 표준은행 전자여권 프로그래밍에 다쓸 거예요. 다쓸 거니까 지금 미리 아예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 놓으면 나중에 전자여권 코딩이 훨씬 더 편리해지겠죠.